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곤 박사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란 말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자성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좌우명도 쓰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세옹지마 그리고 전화위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옹지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으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옹이라는 영감의 말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자기 아들이 기뻐했다가 그 말에서 놀다가 다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실망했는데 나중에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은 안 끌려가서 살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라는 녀석 때문에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무조건 나빴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복이 되기도 하고 이야 이건 기똥차요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저한테 화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하는 선현들의 아주 중요한 우리들한테 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억귀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실질적으로 제가 58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는 게 가장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네요. 사실은요, 제가 굉장히 초고속 승진을 회사 내에서 많이 했습니다. 초고속 승진을 한 덕분에 제가 회사에서 일찍 옷을 벗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초고속 승진을 할 때 제가 너무 거만했습니다. 이야, 뭐 덤벨로 묶구나. 스카이 아니라 헬베도 나한테는 안 돼요. 나한테 덤벼? 내가 다 이길게. 그래서 제 또래에서 항상 승진 1등. 그리고 제가 특진이 안 되면 신경질 냈습니다. 아니,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됐길래 나 같은 사람을 특진을 안 시킵니까? 제가 그래서 입사한 지 16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최연소 이사까지 됐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면서도 살짝 저를 시기 질투한 거를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그저 부러워하고 따를 줄만 알았다 하는 것이 지난 세월에 대한 제 자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부 독화살이 돼서 저한테 날라오는 거를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긴 얘기를 여러분들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가장 빨리 되고 또 정상까지 올라왔다 옷을 가장 빨리 벗은 사람. 지금 후회하느냐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옷을 빨리 벗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원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옹지마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도 굉장히 자숙하면서 내가 성공의 길로 많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혹시 나를 더 시기하거나 또는 내가 잘못 남들한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없는가 하고 한 번씩 옛날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숙성돼 있음을 스스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초고속 승진한 적이 없다면 화살을 맞을 일도 없고요. 화살을 맞았을 때도 독화살을 맞았을 때도 누가 나한테 독화살을 쐈어 나쁜 사람들 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오늘날 이영곤이라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는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불교 신자입니다만 부증불감이라는 아주 좋은 불교의 용어가 있습니다. 느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얻어지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는 늘 손바닥의 반대쪽에 좋은 면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쳐다보면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쁜 것만 쳐다보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셀프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렇죠? 좋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좋은 것 뒷면에는 나쁜 녀석이 붙어 다니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세옹지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걸
전화위복, 복으로 만드는 노력은 자기한테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이 재밌는 거지 모노레일처럼 간다면 이거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디프레스 되지 말고 당당한 직장인으로서 세옹지마 염두에 두시면서 길게 가시기 바랍니다.